아, 심심하다. 뭘 보지? 어디 보자. 뭘 볼까나. 아, 넷플릭스. 그렇지. 넷플릭스 아니면은 유튜브. 아, 또 뭘 볼까? 유튜브 역시 재밌는 게 너무나 많지. 아, 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테레비를 보지 않으시고, 예, 유튜브나 넷플릭스 자주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중파 테레비나 이런 테레비들을 안 본 지가 어마무시하게 됐습니다. 대략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으로 거의 다 모든 컨텐츠를 보기 때문에 공중파에서 하는 그런 광고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안 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공중파에서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으로 보는 컨텐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공중파들 있지 않습니까? 뭐 MBC, KBS, SBS, 예, 이런 공중파들이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온라인 컨텐츠들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만의 컨텐츠들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안 올렸었거든요. 네, 올리지 않고 이제 자신의 사이트에 와서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전에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망하고 있었죠. SBS, MBC, KBS 계속 이렇게 망했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망해가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보고요, 넷플릭스로 엄청나게 또 많이 보고요,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OTT 그리고 이제 케이블 같은 것들도 막 인터넷으로 이제 바꿔가고 있죠. 뭐 AMC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HBO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ESPN 전부 다 OTT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들이 계속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다 보니까 공중파들에서 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끝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공중파 뭐 SBS, MBC, 뭐 KBS 뭐 그런 곳에서 드디어, 네,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 하나의 뭐 MBC나 그런 방송국들에서 채널을 10개 이상씩 개설을 해버려요. 엄청나죠? 네, 저 같은 이런 유튜브 쪼무레기들은 다 죽으라는 건지, 뭐 아시다시피 이런 엄청나게 큰 공영파, 공중파 방송국들은 컨텐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전부터 컨텐츠들을 만들어 온 곳이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재밌는 컨텐츠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계속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엄청나게 몰리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런 공중파 MBC, KBS, SBS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공중파 컨텐츠들 뿐만이 아니라 따로 유튜브용 이런 온라인 컨텐츠들 따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네, 다시 공중파 방송국들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망해갈 뻔하다가 어이구 이러면 안 되겠다 하다가 아, 시대를 똑바로 잘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로 이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유튜브로 들어온 다음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렇게 되면서 SBS에서는 어마무시한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당연히 뭐 올림픽, 얼마 전에 올림픽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올림픽 뭐 판권, 그런 것도 많이 돈을 벌어들였지만 그거 이외에도 공중파로 계속 죽 쓰고 있다가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SBS에서 얼마 전에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까지는 이 드라마, 이 공중파 드라마들이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넷플릭스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죠. 네, 그런데
이 공중파,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BS인데 SBS도 계속 예전에는 재밌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계속 망하다 보니까 우선 드라마 같은 것들부터 돈을 안 썼다고 해요. 왜냐면은 드라마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공중파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BS인데 SBS에서는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제 축소를 하고 이런 버라이어티 같은 이런 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싸다고 합니다. 드라마 만드는 거 비해서.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뭐 재밌는 드라마가 없었는데 이번 주에 어마무시한 대작의 드라마가 나오게 됩니다. SBS에서. 제가 이거 금요일날 나왔거든요. 이 드라마의 이름은 SBS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요거 드라마를 제가 어제 한 편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선 퀄리티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이 컨텐츠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짜임새도 완전히 탄탄하고 무슨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드라마야. 영화 한 편씩 한 편씩 나오는데 그게 16부작이잖아요. 보통 미니시리즈가 이 16부작의 드라마가 영화 같은 퀄리티의 드라마가 SBS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드디어 SBS가 정신을 차렸구나. 최근 들어가지고 SBS가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더니만 다시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대로 된 드라마 정신을 차려가지고 모든 이런 쪼무레기들을 이제 밟으려고 제대로 된 드라마가 나왔구나라고 제가 어저께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어제 1편 보고 너무 졸려서 잤는데 오늘 또 2편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드라마 악의 마음을 보는 자들은 한국에서 예전에 일어나고 있었던 어마무시한 이제 범죄 사건들을 이렇게 풀면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형사들이 마구잡이로 범죄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프로파일링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의 이제 심리를 읽어가지고 범죄를 잡는 그런 이제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프로파일러에 대한 일들을 담은 드라마인데 예전에 그 추격자 영화 아시죠? 하정우 나온 그 영화 추격자 엄청나게 재밌게 봤잖아요. 네. 1편에 그런 것도 나오면서 그 프로파일러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드라마인데 와 너무나 재밌어요. 최고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외국에 사시는 분들,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를 온디맨드 코리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SBS 이 공중파에서 금요일 토요일날 밤에 한 10시에 한다는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런 미니시리즈는 일주일에 두 편씩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편씩 금요일 토요일날 밤에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보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은 온디맨드 코리아 가셔서 이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주인공은 김남길 씨 있지 않습니까? 배우 김남길 씨. 엄청나게 또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시고 그리고 인성도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시죠. 네. 배우 김남길 씨가 주연으로 맡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나 재밌어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몰입도 있고 그리고 영화 퀄리티의 드라마가 앞으로도 16부작이겠죠. 미니시리즈. 네, 앞으로도 16부작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온디맨드 코리아 가셔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